여기는 좀 규모가 작은 공장입니다. 경기도에 있는 공장이고요.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큰 공장은 쌀이 40kg나 80kg짜리 지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뒤에 보이시는 사이로로 해서 큰 차로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는 쌀들을 육안으로 확인시켜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실험용으로 따로 취해 놓은 쌀을 보여드리는 방법인데요. 실험용으로 들어오는 쌀과 성적서를 저희가 보여드리는 것을 안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사이로에서 보여드렸던 쌀이 이 앞에 있습니다. 요거는 실험을 하기 위해서 따로 취한 쌀이고요. 안에 내용물을 보면 우리가 집에서 먹는 쌀하고 크게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내용들을 고프로를 통해서도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여기 보시면 입고일자와 도정일자가 같은 걸 보실 수 있어요. 도정이 되자마자 공장으로 입고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삼각김밥 공장 중에 작은 공장입니다. 들어올 때 쌀만 들어오느냐? 아닙니다. 성적서도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보시면 2018년산 쌀을 2019년 4월 15일에 도정했고요. 이렇게 쭉 검사를 했다는 내용이 함께 들어옵니다. 이거 젖은 상태에서 이거 그냥 쓰는 거예요? 네. 네. 말리고 나서 이게 워낙 일체형이라서 그냥 쓰시는구나. 요거는 이제 밥 져서 위에서 져갖고 여기로 내려오신 거죠? 네. 예, 요거는 하루에 한 번씩? 예, 저희는 당일날 사용한 거 당일 소진을 원칙으로 하고요. 네. 남은 거는 다 전량 폐기합니다. 자, 그러면 삼각김밥 안에 들어가는 원료들은 이렇게 다 볶아서 직접 만드시는 거고요. 지금은 고기를 볶고 계시네요. 고기를 볶고 계시고 요 재질들은 다 스테인레스 재질입니다. 스테인레스 재질로 만들어져서 음식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지금 쓰시는 삽도 사실은 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스테인리스 재질입니다. 안심하고 드셔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계에 투입됩니다. 기계로 투입이 되면 여기서 김밥으로 모양을 잡아서 나옵니다. 저희가 손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손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예, 기계가 다. 요런 벨트는 이런 벨트는 그때그때 청소하고 맨날 네, 제품이 네. 제품이 변경될 때마다 청소를 진행을 하고 제품이 변경될 때마다 네. 맛이 변경될 때마다 네. 청소하고 맛이 변경될 때마다 청소하시고 이렇게 해서 지금 얘는 아 처음에 네모나게 그렇게 밥을 만든 다음에 삼각으로 다시 만들어요? 네, 상형 기계 안에서 네. 모양을 잡아주게 되는 거죠. 아, 이 안에서 처음에 네모나타 아, 이렇게 했다가 여기서 삼각으로 만들어진 다음에 긴 옷을 입어요. 긴 옷을 입고 금속 검출기죠. 자, 그럼 삼각김밥의 유통기한은 어떻게 표시될까요? 우리가 아는 요 라벨로에서 표시가 되는데요. 요게 과연 언제로 찍히는지 지금 보이십니까? 포장지에 찍히는 시간을 4월 17일 9시, 오전 9시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시각을 보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4시거든요. 시간이 더 짧아졌어요. 유통기한 시간을 더 짧게 쓰지만 최종 제품의 유통기한이 길어지지 않습니다. 유통기한은 삼각김밥을 보시면 삼각김밥 유통기한은 시간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각김밥 제조 현장을 보셨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은 여러분들에게 가기 전에 검사를 거치게 되고요. 검사를 거쳐서 적합된 제품만 전달되게 됩니다. 저희도 유통되는 걸 검사하고 있거든요. 삼각김밥은 즉석 섭취식품에 속합니다. 즉석 섭취식품은 2016년에는 1,222건을 검사해서 이 중에 14건의 부적합을 확인했고 2017년엔 1,264건을 검사해서 이 중에 6건의 부적합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부적합된 제품들은 식품안전나라에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끔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이렇게 푸드토크 1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이메일도 여기 안내해드릴게요.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